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 감각에 맞춰서 대입 공감, 똑똑, 톡을 위해 고신대학교 몇개 학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지금 보셨습니다. 고신대학교 입학의 그 공식 영상은 여러 채널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서 이 시간에는 학생들의 영상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신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신대 입학관리처장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남희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학년도 고신대학교 신입생 모집은 수시 모집의 91%에 해당하는 858명과 정시 모집에서 79명, 총 937명을 고신대학교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의 전형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세 가지 전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신대학교는 5개 단과대학, 20개 학부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 보건, 복지, 교육, 광고, 홍보, 예술 등 요람에서 천구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필요로 하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대학은 의료경영학부에서 의료경영전공과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에 60명을 선발합니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의 영어전공, 중국학전공에서 50명, 사회복지학과 50명, 아동복지, 광고홍보, 유아교육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나누어서 선발하게 됩니다. 음악과 40명은 실기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입니다. 고신대학교의 보금병원 송도 캠퍼스에 있는 보금병원에 간호대와 의과대학이 있는데요. 74년 역사와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보금병원의 초대 원장이셨고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시초가 되는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드신 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신 그런 위대한 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은 장기려 박사님의 정신을 물려받아 생명을 살리고 세계 의료봉사와 또 세계를 섬기는 그런 귀한 의료 인재를 길러 나가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의과대학의 모집 단위는 간호학과는 120명 전체에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 수시 모집에서 100명을 선발하는데요. 작년부터 신설되었던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 추천 전형에서 20명, 교과 전형 일반고에서 60명, 이번에 그 지역 인재 전형 20명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예과는 76명 정원에 수시 모집에서 일반고 전형 30명, 지역 인재 전형 20명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의예과와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과대학입니다. 의료과학대학입니다. 작업치료학과 50명, 언어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 보건환경학부, 의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융합디자인학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인 일반고 전형, 특성화고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신학대학입니다. 고신대학은 기독교 종합대학으로서 고신대학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단과대학이라 할수 있는데요. 신학과 50명, 기독교 교육과 40명, 사범계열이고요. 글로벌 교육학부 국제문화 선교 전공, 외국어로서 한국어 전공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본 전공에 35명, 태권도로 세계를 섬기는 태권도 선교학과 30명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고신대학교 전체의 선발 인원은 정원 내에 886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17명, 교과 전형의 일반고 전형에서 442명, 특성화고 전형 42명, 실기 위주 전형의 66명, 정원 외 전형은 51명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전형별 반영입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먼저 고신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실기 위주 전형 세 가지 전형인데요.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 추천 전형으로 여러분들께서 자기 부담을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인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60%를 반영하고요. 면접에서 40%를 반영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60%는 인성 및 자아실현, 학업 실천력, 전공 적합성, 을 정성평가하여서 60%를 반영하고 또 면접 40%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또 역량을 보면서 선발하게 됩니다.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고신대 인재상에 맞는 이 전형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이 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면접 문항은 추후에 고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미리 공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잘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신대학교 면접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면접의 기준에서는 기본 자세 및 자아실현, 적성 및 학업 실천력, 전공 적합성으로 해서 면접관 3인이 한 명의 수험생을 만나서 10분 그래서 15분 사이에 여러분들 심층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진 그 잠재력과 역량을 마음껏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과 성적 100%로 반영하는 전형과 교과 성적 90%와 면접 10%가 반영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반영하는 학과는 사회복지, 아동복지,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관공보, 작업치료, 언어치료, 재활상담, 보건환경, 위생명과학, 식품영양, 융합디자인 학과이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농어촌 사회배려 대상자도 학생부 교과 100%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여러분 살펴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5개 교과 중에서 잘하는 과목 상위 등급 총 8과목을 반영합니다. 이는 고신대학교의 창의적 인재상을 반영하여서 이번에 그 전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고신대학교에서 골고루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한 영역에서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뽑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고신대학의 교육 철학을 담은 그런 전형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 교과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교과 말고 잘한 과목 8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학년 1학기에라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의 성적을 조금 더 올린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면접을 보는 학과 교과 반영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은 10%가 반영되고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글로벌 교육학부, 유아교육, 의료경영학부에서 면접 10%를 반영하게 됩니다. 단계별 전형이 폐지가 되어서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면접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과 성적은 어떻게 반영하냐? 다음을 보시면 앞에 교과 성적 100%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 사회, 과학 5개의 교과 중에서 상위 등급 8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면접고사를 10%의 면접이 들어가는 면접고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학과의 면접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가치관 인성 그리고 의사표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여러분 스스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잘 표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일반 학과의 면접에서는 일반적으로 3대 3 면접, 교수님 3분과 학생 3명이 같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예과의 경우는 심층 면접으로 인성 및 학업 적성으로 1대 1 면접으로 보게 됩니다. 의예과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의예과와 간호학과입니다. 먼저 의예과와 간호학과는 둘다 일반고 전형, 지역인재 전형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100%로 의예과는 1단계 6배수, 간호학과는 5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1단계에서 선발이 된 학생들은 2단계에 다시 면접이 포함이 되어서 면접 10%와 1단계 성적 90%를 합산하여 선발하게 되고요. 수능 이후에 수능 최저를 보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합격의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 교과 성적을 그러면 의예과와 간호학과는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 4개의 교과 중에서 교과별 상위 등급 3과목씩 총 12과목이 반영됩니다. 전년도에는 전과목이었는데요. 이렇게 과목을 축소하여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 4개의 교과 전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의예과에서 수능에 있어서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사회 과목을 반영하고 과학탐구를 선택한 경우는 과학 교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일치성을 한번 보게 되고요. 고신대 의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회탐구의 영역 반영을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는 두 개의 영역 합산 7등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영어를 2등급을 받고 수학을 5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개 합이 7 이내이기 때문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예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를 선택했을 경우는 국어, 수학, 나 영어 합산 3등급 이내고, 또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국어, 수학, 과, 영어, 과학탐구 3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은 과학탐구 두 과목을 평균으로 하는데요. 두 과목 평균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을 1등급을 받고 생명과학을 2등급을 받았다고 했을 때 1.5등급이라는 평균이 나오면 0.5의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에게는 1등급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그 고3 학부모로 둔, 죄송합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요. 저희, 지금 자녀 중에 간호학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고와 지역인재 전형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또 질문하자면, 저희 자녀가 남자 학생입니다. 그래서 남자 학생 그 간호학과의 남자 학생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 남녀 비율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은 간호학과에 그 남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20% 이상이 남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또 남학생들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또 병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학생들도 꽤 많은 비중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복수 지원이 가능한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학과 만약에 고신대 간호학과를 지원하고자 할때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에 하나를 지원할 수 있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똑같이 교과 반영되지만 지역 인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과 교과 전형 두개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가능하고요. 또 정원 외 전형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정원 외까지 포함해서 3개 이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면접에 잠깐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은 의예과는 인성 면접과 그 학업 적성 영역으로 1대1, 수험생 1대1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간호학과는 3대3 면접으로 지역 지원 동기와 가치관 인성, 의사 표현력, 전공 분야에 대한 노력 등 이렇게 면접을 통하여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의 진행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 추후 학교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져 있고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란에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다음 세 번째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세 번째 실기위주 전형입니다. 실기위주 전형은 우리 대학에서 음악과와 태권도 선교학과에서 선발합니다. 실기 100%로 수시에서 선발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실기의 능력을 마음껏 준비하셔서 열심히 시험 치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원 외 전형입니다. 농어촌 전형은 15명 선발인데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회배려자 전형은 33명을 모집하는데요. 모집 단위를 학과별로 지정하지 않고 미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당자가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자가 있는 모집 단위에서 한 명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3명 이내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정원 외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3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있고 면접이 10%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가 미지정되어 있고 총점 순으로 학과별로 한 명씩 우선 선발하고 또 동일하게 3명 이내로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신대학의 전형에서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실기위주 전형 세 가지 전형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교과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와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다섯 개 교과 중에서 자랑 과목, 상위 등급 총 여덟 과목을 반영합니다. 간호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또는 사회 네 개 교과 중에서 각 상위 등급 세 과목씩인 열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또는 사회 네 개 교과 중에서 전 과목 반영하게 됩니다.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면접에서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심층 면접 3대 1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60%를 반영하고 면접을 40%를 보게 됩니다. 면접에서 기본 자세와 자아실현, 또 적성 및 학업 실천력, 전공 적합성을 살펴보게 되고요. 일반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특성화고, 농어촌 사회배려자,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면접이 있는 10%가 반영되는 학과는 지원 동기, 가치관 인성, 의사표현력,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로 3대 3 면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의대에 해당하는 일반고 지역인재의 경우는 인성 및 학업 적성으로 심층 면접 1대 1로 의예과가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일정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여러 일정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9월에 접수, 10월에 이런 그 자기 추천 전형과 교과 실기고사의 면접 안내가 학교 홈페이지와 또 여러 루트로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될 것입니다. 11월에 전체 면접고사 진행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의예 간호를 제외하고 11월에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수능 이후 또 의예과, 간호학과 1단계 및 최종 발표 또 면접고사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와 또 모집 요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교 정시 모집은 나군과 다군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나군은 수능 60%와 학생부 40%를 반영하고요. 신학과의 경우는 학생부 40%의 면접 30%의 면접 10% 포함하고 수능 60%를 반영해서 나군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다군은 수능 100%의 전형입니다. 의예과, 간호학과, 의료경영, 작업치료, 언어치료, 식품영양학과가 수능 100%로 반영하여서 선발하게 됩니다. 실기를 보는 음악과 태권도 면접을 보는 학과 다군에서
수능 100% 이외에 면접을 보는 학과 두 학과 있어요. 사범 계열의 두 학과는 유아교육과와 기독교 교육과입니다. 실기 100%를 수시에서 봤던 그 음악과와 태권도 선교학과는 정시 다군에서 실기 70%와 수능 30%를 반영하여서 선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정시 모집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상세하게 알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존재 이유가 있는 대학입니다. 미래와 세계를 가슴에 품은 대학.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학업에 너무나 애쓰시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는 교과의 등급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급이 아닙니다. 고신대학교는 보통의 학생이 들어와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르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강한 대학, 교육부가 인정한 자율개선대학, 기관인증평가에서 전 영역 올패스를 받은 대학, 학생들이 들어와서 취업할 때까지 한 명도 내버려 두지 않는 대학, 정말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인재를 기르는 고신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입학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은 동서대학교 입학처에서 오셔서 동서대 2021학년도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